송원재 TV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이 내 정치입니다. 윤희숙의 정치입니다. 이것이 내 정치, 윤희숙의 정치. 오늘 오전에 국회에서 국민의힘의 윤희숙 의원이 국회의원직도 사퇴하고 대선 후보도 내려놓겠다라는 기자회견을 가진 뒤에 만류하는 윤희숙 의원이 책임져야 할 일은 하나도 없다. 모두 소명이 되었다. 부동산 의혹에 대해서 라고 이야기하면서 만류하는 이준석 대표의 손을 맞잡고 서로가 눈시울이 붉어진 상황에서 한 말입니다. 이것이 내 정치입니다. 이것이 윤희숙의 정치입니다. 저는 보수의 가장 모범적인 정치 형태가 이거라고 봅니다. 보수 정치는 우리나라를 이만큼 발전시키고 경제적으로 민주적으로 이만큼 발전시켜온 보수 정치의 자존심은 이 정도의 책임감은 있어야 한다. 가장 바람직한 모습을 윤희숙 의원이 보여줬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윤희숙의 정치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심지어 많은 국민들이 이러다가 개헌 저지선이 무너지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개헌 저지선까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에는 두 가지가 있죠. 정치적 경륜도 필요하고 권력의지, 권력투쟁의 능력도 필요합니다. 정치인이 그냥 선의를 가지고 경륜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의무를 다하는 것 아닙니다. 책임을 다하는 것 아닙니다. 국민들이 모아준 그 지지를 바탕으로 권력을 쟁취해서 국민들에게 올바른 국정을 보여주는 것까지가 정치인의 책임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책임지는 모습은 보수 정치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감동적인 현장이다. 가장 감동적인 한 장면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저는 정치라는 게 많은 국민들 앞에서 보여주는 연극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야 이렇게 진영이 나뉘어서 서로 말싸움으로 격돌하기도 하고 또 각자 국민들에게 각자의 연극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래서 마지막 평가는 여야의 말싸움에서 승부가 나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의 평가에서 승부가 나는 그런 연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이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윤희숙 의원처럼 이런 경륜, 이런 상식, 이런 책임감 있는 행동을 보여주게 되면 다른 한쪽은 그런대로 잘하고 있더라도 아주 비루해지고 하잘 것 없이 보여지게 되고 저급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상대적인 것이죠. 그래서 정치에서 권력 쟁취는 권력 투쟁, 직접적인 권력 투쟁도 아주 중요하겠지만 정말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내가 국민 앞에서 더 잘해서 다른 쪽을 비루해지게, 쓰레기 같아지게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다. 지금 민주당이 하는 행태, 문재인 정부의 내로남불을 보면 윤미향 의원, 추미애, 조국 이런 사람들과 대비해서 윤희숙이 오늘 보인 행동을 비교해 본다면 서로 직접 충돌하지 않아도 이미 승부는 끝이 난다. 국민들 마음속에 이미 어느 쪽이 나은 쪽이다. 어느 쪽이 국정을 맡아야 한다. 그 승부는 날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윤희숙 의원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아버님, 친정아버지입니다. 친정아버지의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게 되어 송구하다라고 먼저 사과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아버님은 농사를 지으며 남은 생을 보내겠다는 소망으로 2016년 농지를 취득했으나 어머님의 건강이 갑자기 악화하는 바람에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하셨다고 한다 라고 자신에게 쏟아진 권익위 조사 결과 나온 그 부동산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했습니다. 윤희숙은 이어서 저는 26년 전에 결혼할 때 호적을 분리한 이후에 친정아버지의 경제활동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지만 알 수가 없죠. 사실 시집을 가고 나면 공무원인 장남을 항상 걱정하시고 조심해온 아버님의 평소 삶을 비춰볼 때 위법한 일은 하지 않으셨을 것이라 믿는다. 당에서도 이런 사실관계와 소명을 받아들여 본인과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혐의를 벗겨주었다. 윤희숙 의원은 이어서 권익위 조사가 무슨 의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강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 시집가고 난 이후에 독립가게로 살아온 지 30년이 돼가는데 친정아버님을 엮는 이런 무리수가 야당 의원 평판에 흠집 내리는 의도가 아니면 무엇인가 라고
권익위를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권익위의 끼워 맞추기식 조사는 우리나라가 정상화되기 위한 유일한 길이 정권교체뿐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시켜준다라고 하면서 저는 이번 대선 승리라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위해 제가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했다라고 하면서 이번 대선의 최대 화두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내로남불이다. 그 최전선에서 싸워온 제가 우스꽝스러운 조사 때문이긴 하지만 정권교체 명분을 희화화시킬 빌미를 제공해서는 대선 전투의 한 축을 허물어뜨릴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껴서 국회의원직도 서초구민 국민들에게 되돌려주고 대선 후보도 내려놓는다라고 했습니다. 윤희숙 의원은 그것이 부끄러움과 상식의 정치를 주장해온 제가 신의를 지키고 자식의 도리를 다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윤희숙 의원이 사퇴하겠다는 이야기는 어제부터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의 지도부를 비롯해서 모두가 말렸습니다.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윤희숙 의원의 책임은 없다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모두가 많은 이유로 윤희숙 의원이 대선 후보는 모르겠지만 의원직을 사퇴하는까지는 말려야 한다. 이준석 대표도 오늘 기자들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의원직 사퇴만은 말리겠다. 윤희숙 의원은 책임이 없다라고 하면서 기자회견장을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왔던 말이 이것이 윤희숙의 정치입니다. 이것이 제 정치입니다라고 한 것은 윤희숙의 상식과 책임을 향한 소신도 있겠지만 국민의힘 다른 의원들 지도부에 대한 미안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익위원회의 그 짜맞추기식 조사 아니냐라는 부분은 이미 어제 이준석 대표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권익위에서 온 조사 결과를 모두 발표를 했습니다. 민주당도 모두 발표해라. 비교해보면 권익위의 조사가 공정했는지는 바로 나옵니다. 민주당이 아직 발표하고 있지 않는데 발표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권익위의 조사의 공정성 문제는 별도로 하고라도 그건 이제 대선 전국에서 최대 쟁점이 될 겁니다. 부동산 문제와 함께 그런 의혹이 있다고 하더라도 윤희숙 의원이 그 책임을 다하고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은 것은 저는 훌륭한 자세였다고 봅니다. 보수가 지향해야 될 점이라고 봅니다. 윤희숙 의원이 대선 전국에 대선 출마를 내걸고 뛰어들었습니다. 저는 윤희숙 의원을 처음부터 굉장히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저는 지지율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대선 후보가 보여주는 자질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정권교체를 위해서 야권 전체의 판을, 대선 후보 경선의 판을 질을 높여주고 수준을 향상시키고 전체를 국민들에게 관심을 끌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지지율 1위, 2위인 사람이 만약 무너진다면 그 지지율을 이어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가능성으로서 잠재력을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선 후보가 지지율은 낮지만 어떤 자질을 보여주고 있느냐, 선거운동에 있어서 국민들과 소통하는데 어떤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가를 굉장히 주목하게 됩니다. 윤희숙 의원으로 해서 지금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경선판의 수준이 훌쩍 높아졌다. 앞으로도 굉장히 기대가 된다. 또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격에서 윤희숙만한 파괴력 공격력이 없다. 윤희숙 의원이 대선 후보직 내려놓은 것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국회의원직까지 내려놓은 것, 국회의원직까지 솔직히 내려놓을 이유가 있느냐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민주당의 추미애나 조국이나 윤미향이나 정청래나 이런 사람들은 윤희숙이 왜 국회의원직에서 사퇴를 하는지 도무지 이해를 못할 겁니다. 책임 있고 격조 있는 보수니까 이 대목에서 의원직까지 내려놓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 진영에서는 윤희숙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할 겁니다. 저걸로 왜 의원직을 내려놓지? 이재명은 책임을 지기 위해서 도지사직을 아직도 쥐고 있습니다. 윤희숙은 책임을 지기 위해서 의원직까지 내려놓습니다. 서초 구민들에게 자신의 지역구죠. 국민들에게 의원직을 돌려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이재명은 책임을 지겠다면서 도지사직을 쥐고 있으면서 책임지는 그 경기도에서 엄청난 화재가 발생했는데도 떡볶이를 먹고 있습니다. 떡볶이를 먹으면서 책임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달라지는 겁니다. 보수는 저는 이래야 한다고 봅니다. 보수가 이런 격조를 지키는 한 보수는 이번 대선에서 절대 지지 않는다. 제가 썸네일 제목으로 죽은 윤희숙이
산 문재인을 쫓았다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제갈 공명이 죽고 난 뒤에 제갈 공명의 그 인형을 만들어서 전쟁터에 나갔는데 그 당시 위나라 쪽에 사마 중달이 놀라서 도망을 갔다고 해서 죽은 공명이 산 중달을 쫓았다라고 했습니다. 죽은 윤희숙이 살아있는 문재인 정권을 끝장낼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 대목입니다. 정치의 감동은 이런 것이 아닌가, 보수 정치의 모범은 이런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을 윤희숙 의원의 사퇴, 마지막 그 말입니다. 이게 윤희숙의 정치입니다. 국민들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정말 송구하다. 여기서 사퇴를 해서 정말 미안하다. 이 중요한 대목에서. 하지만 윤희숙은 여기에서 책임지고 죽음으로서 문재인 정권을 끝장내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국민들에게 했다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고맙습니다.